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이권희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권희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밤새 이슈는 FOMC에 다 집중돼 있었을 텐데 일단 최근에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 결과가 나왔지만 오히려 미국 시장은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전개 경제 모든 경제 주체들이 인플레이션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 그로 인한 이제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시장에 많이 반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시기에 인플레이션을 대비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많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일단 인플레이션 해치 가능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미 그런 기업들은 지금 보면 사료라든지 그 외에 이제 그 경기 원가를 바로 반영할 수 있는 그 종목들은 한 번 다 시세를 좀 많이 낸 상황이어서 그쪽도 좀 사실은 밸류에이션 상에 여전히 부담이 좀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있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조만간에 잠잠해지더라도 당분간은 좀 고 인플레이션 유지될 텐데 인플레이션보다 성장이 더 강한 기업들, 이제 성장률이 훨씬 더 큰 기업들을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오히려 이제 이런 시기에는 성장을 찾기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성장이 더 센 기업들을 오히려 더 찾는 노력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성장이 너무 이제 확실한 쪽, 이제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쪽에 대한 투자가 더 필요한데 오히려 거꾸로 지금은 가치주가 아니라 고성장주를 찾으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으로는 섹터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를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너무 지겹게 많이 들으셨을 테지만 여전히 이번 시장에서도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주가 조정도 제일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결국엔 앞으로 보이는 성장, 이미 수주받았던 물량들 이런 것들이 워낙 확실하기 때문에 주가가 생각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관련주로는 에코프로비엠, LNF, SKC, 포스코케미칼, 첨보, 나노신소재 종목은 한 20개 가까이 나올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종목을 찾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있을 거 가장 중요할 텐데 저 그 중에서 가장 좀 주목해 보고 있는 종목은 나노신소재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물론 9만 원, 거의 10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조정을 좀 보인 상태인데 일단 나노신소재가 최근에 급등했던 이유를 찾아보면 결국엔 실리콘 응극제에 들어가는 CNT 도전제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보다 올해 매출이 한 2배 이상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모든 기업들이 지금 가만히 뉴스를 보시면 실리콘 응극제에 대한 사용을 늘리겠다. 실리콘 응극제를 준비하겠다. 실리콘 응극제를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실리콘 응극제의 단점이 결국에는 이제 부피 팽창인데 이 부피 팽창을 막기 위한 소재가 결국엔 CNT 도전제라고 봤을 때 이 CNT 도전제에 대한 매출은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좋아지기 시작해서 내년부터는 거의 폭발적으로 좀 수요가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나노신소재에 대한 주가 여전히 밸류에이션 부담에도 불구하고 고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정석대로 이제 고포에서 저포에 팔아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예. 말씀하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예, 매수가는 그래서 한 8만 원 이하까지 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7만 5천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나노신소재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고요. 목표가 10만 원, 손절가 7만 5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